내일 월요일인데 숙제를 안 했잖아. 하지만 오늘 안에 다 하는 건 무리야. 선생님께 혼나고 말 거라고. 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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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쥐라이몽! 여기 무슨 일이야? 아, 여기 아저씨가 이거 좀 고쳐달라고 해서. 왜? 그게 다름이 아니라 쥐라이몽 진짜 도와달란 말이야. 아이, 가만 있어봐. 이거 고쳐야지. 쥐라이몽! 아, 아, 애들아, 조금만 조용히 해주겠니? 응? 왜요? 아니, 엄마가 심한 독감에 걸렸거든. 하여. 애들아 좀 조심해야 돼. 엄마한테 감기가 옮을지도 모르거든. 어? 아 여보 괜찮아? 아 열이 이거 완전. 아유 용암이네 용암이야. 어? 아파. 네. 아이 나 비켜봐요 비켜봐. 아줌마. 아야 병을 낳는 유리병. 뭐라고 주라이모? 아 이게 제가 만든 도구인데 아무튼 뭐 보여주는 게 빠르겠네. 아줌마 여기 유리병에다가 입을 대고 호흡 불어보세요. 호흡 불어보라고? 에 빨리빨리 호우 이 냄새. 뭐야 물병이 꽉 채워졌잖아. 여보. 아니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이거 감기 다 나은 거야? 아 기운이 펄펄 나면서 에너지가 끌어넘치는 게 아주 그냥 감기 싹 다 나은 것 같은데? 어? 그럼 여보 감기 다 나았으니까 나 오늘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던 그 골프 치러 갈 수 있겠다. 아싸. 호호. 여보. 아유 난 집안일을 해야 돼요. 아 그냥 아플 때가 더 나았네. 또 일을 해야 되잖아. 아 그러면은 여보 일하러 가고 나는 골프 치러 갈게. 여보 빨리 따라와. 따라와. 나는 골프 치러 가야지. 여보는 집안일 잘해. 안녕. 엄마가 감기에 나와서 쉬지 못하시나 봐. 엄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리아야 그러면 그러지 말고 이 호리병을 이용해보자. 이 호리병은 다른 사람들의 감기를 모아둘 수도 있고 다시 호리병에 있는 감기를 먹으면 모아둔 감기만큼 감기에 걸릴 수 있어. 아 쥐라이몽 그럼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감기를 잔뜩 모아서 엄마를 평생 쉴 수 있는 감기를 모아서 엄마에게 줘버릴 거야. 그리고 엄마한테 반 주고 나도 반을 내가 먹고 감기로 계속해서 숙제도 안 할 수 있다 이 말씀? 아 좋은 아이디어인걸. 그러면 가져갈래 줘. 빨리 투나이트 이구요. 가자 가자. 흔들려요. 감기 걸린 애가 누가 있을까? 아 항상 감기에 걸려있는 녀석이 있긴 해. 누군데 누군데? 날 따라와 쥐라이몽. 개세윤? 개세윤? 누구냐 누구냐? 아 맹구야. 리아 형 있잖아. 반갑다 반갑다. 넌 맨날 콧물 흘리니까 감기에 걸린 게 분명해. 너 지금 많이 아프지? 아니다 아니다 나 안 아프다. 거짓말 치지 마. 감기에 걸리니까 그렇게 콧물 맨날 흘리고 다니는 거잖아. 내가 감기 낫게 해줄게. 아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거는 사실. 이거는 사실 내가 바보처럼 보이고 싶어서 크리파스로 그린 거고 이거는 난 사실 바보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다. 아니라는데? 그렇다는데? 아이 그럼 딴 애들 찾아보자. 자 가자. 가자 주라이모. 이거 맹구도 아님 도대체 누가 있을까? 누굴까? 오케이 한 명 더 있긴 해. 누구? 그건 내가 판단할게. 가자. 그래, 가자. 자 이거 봤다. 대나무 헬리콥터야. 아니 자 하나 둘 셋 하면 외치는 거야. 대나무 헬리콥터. 나는야 통통해. 아 심심해. 아 오늘 좀 괴롭힐 사람 없나? 아 뭐야 퉁퉁아
또 혹시 감기 같은 거 있어? 있으면 낫게 해줄게, 퉁퉁아. 뭐야, 이제 나 같은 사람이 감기에 걸린다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지금? 나같이 터프하고 상남자 같은 사람은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차가운 얼음물에 들어가도 아! 오! 죽겠다. 이렇게 얼음물에 들어가도 전혀 춥지도 않고, 그리고 이렇게 차가운 냉장고 속에 이렇게 있어도 전혀 춥지가 않지. 그리고 이 하다못해 이 차가운 이 얼음물을 맨날 이렇게 몸에 끼얹고 산다고. 멋있는데? 와, 퉁퉁아 정말 대단해. 그럼 나 같은 사나이가 어떻게 감기에 걸리겠어? 야, 얘는 감기 안 걸릴 것 같아. 따리를 찾아보자. 그래, 쥐라이버. 자, 하나, 둘, 셋, 자야 말려 꼼짝. 타본다. 으쇼, 으쇼. 이게 무슨 소린? 쥐라이버. 찾은 것 같아. 감기에 걸린 사람 말이야. 아, 드디어 감기에 걸린 사람을 찾은 것 같아. 자, 그럼 우리가 한번 가보자. 아, 촤우! 아, 콧물 나오네. 태택이었네. 네? 뭐야? 쥐라이몽하고 리아잖아. 왜? 야, 태택아, 너 감기 걸렸구나. 내가 낫게 해줄까? 아니야, 나 감기 아니야. 감기가 아니면 뭐야? 뭐야? 어? 아니 나 감기 아니야. 나 그냥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래. 어, 귀엽다. 어? 아니 그럼 고양이 알레르기가 있으면서 고양이는 왜 만지는 거야? 어? 아이 귀엽잖아. 고양이 귀엽다. 그냥 가자. 그래, 쥐라이모. 고양이 카와이. 하나, 둘, 셋, 대나무 헬리콥터. 아무래도 글렀어, 쥐라이몽. 그래, 감기 걸린 사람이 없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건강하냐, 사람들이. 어떡해. 아니. 어? 네, 아니, 퉁퉁이. 넌 상남자라서 극단 거 걸리지 않는다며. 아니 일단은 그 빨리 그 감기를 낫게 해준다면서 빨리 나 좀 낫게 해줘. 난 퉁퉁이는 강철 몸이라고 해서 감기는 안 걸리는 줄 알았는데. 아, 제발 못하기니까 한 번만 해줘. 아니, 나는 절대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아, 한 번만 잘못했어. 난 진짜 나을 줄 알았는데. 아! 이 녀석, 날 때리면 감기 안 낫게 해줄 거야. 잘못했어. 다시는 안 때릴 테니까 한 번만 낫게 해줘. 그럼 일주일 동안 안 때린다고 약속해. 약속하게. 제발 나 추워 죽겠어. 쥐라이몽 도와줘. 어, 알았어. 자, 여기다 기침을 해보렴. 아쉽다. 좋았어. 다시 원래의 몸으로 돌아온 것 같아. 고마워, 쥐라이몽. 고마워. 이야야,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아, 맞다, 리아야. 와, 무슨 일이야? 넌 나랑 약속했지, 일주일 동안 안 때린다고. 맞아. 사실 거짓말이야, 이 자식아.
근데 리아야, 그리고 이 감기 호리병에 진짜 일주일 동안 알아서 고생할 만큼 강력한 감기를 모았어. 그러면 엄마한테 줘서 엄마를 정말 편하게 쉬게 해줘야겠다. 그래 리아야, 자 여기 이걸로 뭐 잘 해보렴. 나 간다. 안녕. 안녕 주라이몽. 이걸로 엄마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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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우. 이게 무슨 소리야? 아, 리아야 어디 아파? 어? 엄마. 어디 열 좀 재보자. 아니 열이 이렇게 높았으면은 말을 했어야지. 아, 리아 오늘 많이 아픈가 보네. 감기 열 맞나 엄마한테? 괴로워 죽겠어. 안 되겠다. 오늘 리아는 학교 쉬고 이따가 엄마랑 주사 맞으러 병원 가자. 알았지? 네. 그래. 이러다 죽고 말겠어. 그냥 학교 가는 게 아픈 것보다 나. 학교 가는 게 100배는 낫다고.